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날 아침이고요. 화요일입니다. 뉴스 몇 가지 챙겨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닫혀있던 학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 주 수요일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6월 1일에 전 학년별로 등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감염을 걱정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고요. 이에 교육당국은 학년과 학급을 나눠서 급식 시간을 조정하고 책상 간격을 넓히는 것을 비롯해서 교실 안에서도 거리 두기를 이어가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국가 지원 재난기금, 이거 얼마나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제부터 얼마 받는지 열렸는데 사실 잘 모르겠다 이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가구당 정확히 얼마의 지원금을 받는지 공개되지 않아서 국민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거주지에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 총액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재활용 쓰레기 내놓을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생수병과 같은 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로 분리해야 되는 건데, 섞어서 배출하면 수거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분리 배출을 어기면 과태료도 물게 되는데, 본격 시행에 앞서서 필요성과 방법부터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공기질 청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는데요. 다만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고요. 구름도 많이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건조함도 지속됩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일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일부 지역으로는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 해소될 수도 있겠는데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상 10도에서 15도 선 나타내겠고요. 한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3도 예상됩니다. 어제보다는 비교적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뭐가 많은 날이에요. 오늘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들이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하는 그런 날이고, 오늘이 또 입하입니다. 네.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입니다. 그동안 좀 더웠어요. 거기다 또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프로야구 드디어 개막을 하게 되는데, 무관중으로 개막을 합니다. 달려가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네. 아직까지는 조심하셔야죠. 그동안 집에서 있느라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건 정말 힘들었어 하는 게 있어요. 네. 뭐가 혹시 힘드셨습니까? 역시 그냥 뭐니 해도 너무 살이 쪄가지고 겨울 올라갔다 깜짝 놀라서 그래도 나름대로 20년 넘게 앞자리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앞자리가 바뀔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집안에만 있기가 좀 답답하잖아요. 네. 요즘은 날씨까지 좋아져가지고 한강이라도 좀 걸어볼까 하고 마스크 끼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또 많아서도 좀 그렇고 마스크 끼고 운동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많이들 아우셨더라고요. 네네. 네. 한동원 선생님은? 저는 이제 거리 두기 때문에 지인들 얼굴을 다 까먹더라고요. SNS로만 소통을 하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 그러시죠. 거리 두기 때문에 지인들의 얼굴을 까먹었다. 네네. 그럼 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이렇게 종식이 돼서 편하게 앉아서 네. 웃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이 맞아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정수 씨는요? 아니, 저는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TV나 스마트폰 이제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보고 있으면 아, 이게 자꾸 이게 예전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점점 눈이 뻑뻑해지는 것 같고 눈이 아. 많이 피로네요. 네. 맞아요. 최근에는 TV 시청 기간이 더 늘어났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보통은 꽃피는 봄이 오면 TV는 좀 멀리하고 밖으로 많이들 나가시잖아요. 요즘은 TV 보시는 분들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워낙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뻑뻑해요. 네. 아, 약간 이제 예인 씨 같은 경우 성격도 약간 뻑뻑하거든요. 네.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근데 이게 사람이 이 사람 눈이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이 이제 900냥이라고 막 이런 얘기 있는데 눈은 진짜 고장이 날 때가 되지 않으면 고장이 딱 나야 병원을 찾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요즘에 눈을 무리하게 쓰는 일들이 많아요. 네, 지금 뭐 휴대폰이기도 네. 하고 막 이랬지만 그래서 눈 관리 더 신경을 써야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안과 질환을 막고 70대, 80대가 되더라도 눈 건강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도형 안과 전문의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리고 또 특별한 분이 한 분 더 계신데요. 이분은 뭐 눈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신 있다는 분이시고 80대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거 이렇게 안 하셔도 된대요. 오. 네. 눈부신 분인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시는 배우 삼이자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약간 뭐 이렇게 저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눈이 부시다고 이렇게 저를 소개를 해주셔서 정말로 내가 눈이 부신가 하고 봤더니 아니야. 아니 근데 자칭 타칭 눈부신 여배우 이렇게 돼 있고 네. 예전에는 그 미모와 지적인 느낌 이런 걸 덧붙여서 오드리 헵번과 비교해서 오드리 미자. 오드리. 네? 아, 사실이죠? 오늘 행복한 날이에요. 좀 더 띄워주세요. 아니 그리고 CF 퀸이셨잖아요. 콜라 네. 모델도 하시고. 많이 했어요. 네. 정말 많이 했어요. 아우 정말 그때 CF 한 거 네.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이러고 앉아있을 생각 없어. 아, 오늘도 찍고 내일도 찍고. 그랬어요. 가진 주부들이 해야 될 건 다 찍었어요. 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저거 주스인가 봐요. 아 아니, 콜라. 아니야. 네, 본사에서 네. 직접 캐스팅. 본사에서 직접 캐스팅을 했다. 어머, 미국 사람 눈에 내가 좀 이쁘게 보였던 모양이야. 나를 찍었지. 그럼 서구적인 외모 네. 이런 건가? 그렇죠. 아, 너무 아름다우세요, 정말. 야, 손님들 계속 오네요. 아, 그렇게 당시에 그 CF 퀸이시면은 네. 돈도 많이 버셨겠네요. 많이 벌어놨었죠.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려면 많이 번 것 같군 한데 네. 날아갈 때를 조심해야 돼요. 아, 많이 날아가신. 그러니까. 뭐 아픈 아, 네. 과거를 들. 네. 근데 어머니 역할을 또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배우 이순재 선생님의 어머니 역할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섯 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대여섯 살, 여섯 살, 그런데 그게 보고 또 보고란 아주 굉장히 그때 좀 많이 만났어요. 네. 이재영 아나운서도. 네. 네, 그때 저기 제가 저 어머니 역할을 하니까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지금 같으면 감지덕지에서 내 하겠어야 했는데 네. 안 한다고 나 이런 거 안 한다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나피스 한번 읽어보시고 하세요. 그래. 시나피스 읽어보니까 이건 내가 뺏기면 안 돼. 이건 내가 해야 돼. 그래요.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네. 2주일 만에 저 위에서 딱 내가 우리가 참 잘 선택했다. 너무 팬이 많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죠. 아니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기사도 본 적 있어요. 네. 북한의 김정일 전 위원장이 저희 삼이자 선생님한테 관심이 또 그렇게 많았다고요.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때문에 우리 통일이 되게 앞당겨질 뻔했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약간의 루머가 더 플러스된 건 모르겠지만 네. 그때 신상옥 감독님이 나쁘게 네. 됐었잖아요. 네. 감옥에 오래 있다가 풀려나갖고 딱 김정일 집무실에 들어갔는데 쫙
앞에 테레비가 한 여섯 대가 있더래요. 그 당시만 생각해도 우리는 한 대 갖기가 힘들었을 텐데 여섯 대가 쫙 있는데 아 내가 참 이 남조선의 그 연극이고 뭐 드라마고 잘 좋아한다고 그래서 탁 트니까 그 당시에 그 시기에 at that time 그때 내 얼굴이 탁 틀어졌더라고. 그러니까 남조선은 이 3이자 집단이 아주 날치예요. 그래갖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김정일이가 나를 참 좋아한다 이렇게 와전이 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저 배우 최은희 씨 납북돼서 북한에 체류했었잖아요. 네네. 그 자서전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저 김정일이 그걸 이렇게 보면서 TV 보면서 삼미자 선생님 나오니까 저 배우가 아주 대단한 배우라고. 네. 예. 아, 참 과거를 갖다 이렇게 회상해 보니까 그 사람 눈에도 내가 들었다니. 네. 괜찮았어요. 근데 눈부신 배우라고 제가 얘기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떤 거죠? 저는 눈 건강을 아주 최고로 치는 사람이에요. 네, 네. 제가 그 전에는 이렇게 대본을 이렇게 많이 보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네. 소설 뭐 일주일에 두세 권은 그냥 띄고 그러니까 드라마 감독들하고 만나서 아 이런 주제를 한번 해보자 그러고 네. 그 학식이 많아지니까 아, 네. 그 나도 좀 캐스팅 될까 하고 네. 그런 걸 네. 많이 썼죠. 그랬는데 저 점점 이렇게 책을 읽으려면 눈이 뿌얘지고 안 보여요. 네. 아 내가 왜 이런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눈이 안 좋으니까 책을 일주일에 두세 권 읽는 건 못하고 이제 책을 옆에 갖다 쌓아놓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 눈이 참 나빠지는구나 그랬더니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다고 나이 먹으면 이런 거 다 그냥 이렇게 내가 섭렵을 해야 되나 어떻게 눈이 좋아질 수 없나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한 의사 선생님이 이렇다면 우리 노안 수술하자. 그래서 다 검사해 보니까 제가 다 괜찮대요. 네. 그래서 했더니 지금은 광명천지 뭐 안 보이는 게 없어요. 작은 것이도 작은 것이 다 보이죠. 뭐. 아 그래요. 지금 사실은 한 50대만 넘어도 돋보기에 의존하는 분들 많아요. 그럼요. 네네. 오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 TV 요즘 뭐 TV나 뭐 스마트폰 많이 보니까 네, 눈이 많이 나빠지죠. 근데 네. 저는 그때 곳곳에 돋보기가 한 대여섯 개 있었어요 네. 집에. 그거 다 없앴어요. 이 돋보기가 왜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눈이 좋아지니까 네. 신문 볼 때 돋보기 찾으면 아니 왜 그걸 돋보기를 보고 이렇게 끼고 하나 나는 돋보기 없어도 아. 모든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좀 얘기가 나왔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각종 기계들을 보니까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삼미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돋보기도 끼어야지 가까운 게 보이거든요. 교과 선생님인데 젊은 노안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젊은 노안이요? 네. 들어봤어요. 네네. 일반적으로 노안 그러면은 우리가 한 50세 이상에서 가까운 곳이 보였는데 안 보여가지고 이야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벌써 노안이 왔나 늙었나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요. 요즘에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안의 증상으로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방금 정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폰 PC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근거리 작업을 할 때 집중을 하고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이 너무 피로해져요. 네. 그러다 보면은 조절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30대인데도 불구하고 노안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노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더 이상 50대 이상의 병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눈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 그러다, 젊은이들은 그걸 몰라. 네. 특히 이제 이 노안 그렇게 되면은 뭐 일반적으로 나이 같으면 다 누구나 생기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뭐 괜찮지 뭐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그거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건 맞는데 이걸 절대로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과에서는 이제 실명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질환들이 있는데 이것은 초기에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이 병들이 생기는 시점이 노안이 생기는 시점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까이 안 보이는 게 뭐 노안이겠지 뭐라고 가볍게 생각하셔가지고 방치했다가 실명까지 이렇게 되는 것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을 못 살게 구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안과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보내는 이상 시그널이에요.
뻑뻑하고 건조한 눈이다. 제가 그렇거든요. 네. 뭐 이 경우는 이제 가장 흔하게 안구 건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이제 요즘 이제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또 컴퓨터 업무도 많이 하면서 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 TV를 보는 시간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눈이 뻑뻑하고 건조하고 뭐 충혈도 쉽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눈과 관련돼서 가장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무시를 하면서 간단하게 뭐 안약을 넣고 좀 지내볼까 하는데 이러한 증상이 실제로 쉽게 만성화가 될 수 있고요. 노안의 시작일 수 있고 더 심각하게는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의 한 가지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뻑뻑하고 눈이 건조한데요. 네. 그 겨울철에 밖에 갑자기 안에 있다 밖에 차가운 데 나가잖아요. 네. 눈물이 착 갱년기야? 갱년기가 아니고 눈에 이상이. 눈에 이상이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찌그러져 보이는 사물. 근데 보통 이렇게 찌그러져 보인다고 하면은 좀 무섭잖아요. 내 눈에 문제가 있겠니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많은 환자분들이 찌그러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난시라고 하는 건 초점이 한 군데에 맺혀야 되는데 여러 군데 맺히기 때문에 사물이 깨끗하게 안 보이고 뭐 이중, 삼중 또 흐릿하게 보이는 걸 네. 난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약간 눈에 힘을 주면은요. 어느 정도 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40대 이후에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비로소 이제 난시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나는 나이가 먹어서 눈이 나빠졌어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거 나빴던 눈이세요. 근데 난시 같은 경우에는 안경으로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문제는 황반변성입니다.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위를 망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망막에서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것을 황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황반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망가지는 병이 황반변성이고요. 물론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자외선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흡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는 왜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러죠? 블루라이트. 이 블루라이트에 의해서도 황반변성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황반변성이 일단은 걸리게 되면은 이 별 치료를 안 받았을 때 2년 내에 실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저 스마트폰 정말 많이 보는데 걱정되네요.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두통 발생. 네. 이런 경우에는 시야 조절 장애를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시야 조절 장애 역시도 사실 근거리에서 스마트폰이나 PC 너무 많이 본다거나 삼인진 선생님 독서 많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거리에서 책을 읽게 되면 우리의 초점이 너무 가까운 곳에만 계속해서 그곳에만 맺히게 되기 때문에 초점을 담당하는 눈 안에 있는 여러 근육들도 피로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시야가 계속 흐려지고 심할 경우에는 두통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초점을 맺혀주는 근육이 계속 긴장을 하고 얘네들이 제대로 충분히 탄력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결국은 노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화를 촉진해서 노안을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 볼 여건이 안 되더라고. 젊었을 때는 책을 보면 졸려. 근데 요즘에는 책을 보면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눈도 침침하고. 네. 그리고 대본 볼 때 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럼요. 대본 볼 때 글씨가 이렇게 흐려져갖고 안 보여요. 그러면 자꾸 이게 그냥 아프다가 오죠. 네. 눈이 피로하고 막 그랬는데 네. 그렇게 눈을 혹사했다고요. 맞아. 근데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눈에 중요한 걸 몰라요. 오죽해야 내가 1000량짜리면 눈은 900량이에요. 네. 그렇죠. 내 몸은 100량밖에 네. 안 돼요. 네, 네. 네 눈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우리를 갖다 살게 해주는데 그 눈을 갖다 어떤 때 살짝 무시한단 말이야. 나는 그 눈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밝은 대명천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눈 살짝 안 보이셨을 때는 굉장히 대본 보실 때 답답하셨죠. 답답하고요. 드라마 할 때는 왜니까 괜찮지만 그냥 이런 토크프로 할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카메라가 풀샷 딱 잡을 때 돋보기를 쓴다고. 그거 보이는데 어떤 때 또 딱 내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면을 갖다 내가 지저분하게 만들 거면 아. 난 눈을 어떻게 좀 개선하자. 그래갖고 내가 아. 수술했다고요. 예. 네. 아니 그리고 저 이렇게 저 명함 볼 때 그렇죠. 명함 이렇게 안 보고 다들 이렇게. 예. 제 친구들도 명함 주면 다들 이렇게 해요. 근데 시력이 좀 불편해지면서 왔던 답답한 느낌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일단은 운전할 때. 운전할 때. 그러니까 먼 데는 잘 보이는데 자동차 안에 보면 게 조금조금하게 네. 숫자로 표시되는 네. 것들을 네.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네. 몇 킬로야, 뭐, 몇 시야 이런 걸 모르니까 정말 불편했어요. 아유 우리 차윤환 선생님 벌써 저렇게 됐구나. 좀 몇 년 됐습니다. 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무슨 이제 책을 보는데. 갑자기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경이 이제 없구나. 그래서 안경을 찾으러 돌아다녔죠. 한참 찾았는데 안경이 없는 거예요. 네. 안경을 제가 쓰고 있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갑자기 눈이 피로해지니까 글씨가 안 보이는 거죠. 야, 선생님. 아까 친구 얼굴 느껴. 병원에 아까 병원에. 아니, 근데 아니, 이렇게 눈 중요한데 선생님이 어떤 비법으로 대체 이렇게 눈부신 배우가 됐는지 비법 궁금합니다. 나는 눈의 중요성을 아주 그냥 정말 현명하게 빨리 깨달았던 거죠. 어떤 비법이냐 하면은요, 그 눈에 저 현대의학을 가미했죠. 거기다가 또 눈에 좋다는 거를 많이 찾아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저 노안 수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건 무슨 수술입니까? 그 저 삼의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눈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지식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지식이 많으신 분들도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백내장 수술과 노안 수술은 전혀 다른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 백내장 수술 중에 하나가 노안 수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조금 더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모델 눈 모형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가운데 애기동자 안쪽으로 있는 게 카메라로 얘기하면은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고 여기가 뿌얘지는 게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뿌옇게 된 백내장을 없애버리고 여기에 깨끗한 렌즈를 집어넣는 거를 백내장 수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깨끗한 렌즈를 우리가 인공수정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인공수정체는요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보통 안경도 선글라스 있죠? 그냥 멀리 보는 안경이 있죠? 돋보기 있죠? 다초점 있죠? 요즘에 인공수정체는 기능이 무지무지하게 다양해가지고요. 난시를 교정할 수도 있고 멀리 잘 보이게 해줄 수가 있고 다초점 기능을 가진 인공수정체를 넣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인공수정체가 다초점 기능을 가진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이 노안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안 수술을 받았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내 인공수정체가 노안을 교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환자분들이 노안 수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태가 좋아가지고 지금 수술 후에 만족도도 높으시고 사실 노안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멀리 볼 때나 가까이 볼 때 가벼운 안경이 필요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주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돼가지고 지금 끼시는 걸 제가 아까 확인했더니 도수 없는 거의 보안경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도 제가 평소 팬인데 제가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선생님 제가 난시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노안이 심각하지 않고 대본을 보는데 특화돼 있어요. 이렇게 해도 그냥 다 잘 보이거든 아직까지. 그것이 많은 환자분들이 착각하시고 오해하시고 계신 거예요. 착각이에요? 네. 그 뭐냐면은요. 어느 정도 난시라고 하는 거는요.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있는데 특수한 각도, 저희가 이제 서 있는 각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서 있는 각도를 가진 난시를 가지고 있은 경우에는 가차온 게 잘 보여요. 그 멀리 있는 것도 웬만큼 잘 보여요. 그러니까 저런 분은 상당히 좋으신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야간에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특히 운전하실 때는 반드시 난시 안경을 끼고 운전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삼의자 선생님 이렇게 노안 수술도 하고 눈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잘 눈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영상 확인하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출발.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와요. 네. 국민 여배우의 보금자리에는 바로 3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저 작은 아들 애들. 지금 이제
애기들이네요 다. 애기들 너무 이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애들이지. 수많은 가족 사진 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한 장의 사진. 백화점에 갔더니 네. 어떤 이쁜 여자가 카렌다가 딱 있어. 그래서 저건 누구야? 어머, 저건 나야. 그래서 그 카렌다를 사갖고 얘를 킵해놓은 거예요. 오드리 헵번을 꼭 닮은 외모로 별명이 오드리 미자였다고 하는데요. 내가 좋아했어. 오드리 헵번 나오는 영화는 정말 10번이고 20번이고 다 봤지. 50년 넘게 현역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천상 배우. 그 전에 선배님들이 대본을 보고 그냥 굵은 펜으로 자기 대사를 왜 터치를 하더라고. 아, 왜 저러시나 했더니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때가 꼭 오더라고 그렇게. 10여 년 전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노안. 그 계기로 눈 건강을 더욱더 신경 쓰게 됐다고 하는데요. 내 몸이 천냥이면 눈 천냥이 다치면은 눈 자체가 900냥이야. 몸은 그게 100냥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눈을 아주 좋게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좋은 거 많이 먹고. 눈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는 그녀. 그래서 깜짝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저 보이세요? 할자밖에 없. 할.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찌푸려? 아니. 선생님 보이세요? 너무 잘 보이지 저거. 아유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먼 곳의 글씨뿐만 아니라 작은 글씨도 문제 없답니다. 행복한 아침이군 아침이구나. 행복한 아침. 네 그리고 김진의 돌직구 쇼. 나 이거 주로 봐요. 돋보기 안 쓰고 뭐 신문이고 작은 것이고 다 읽으니까. 그러면 다른 또래 분들보다는 아, 좋은 거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눈 건강 상태는 어떨까? 시력 검사를 비롯해 망막 혈관 상태까지 전반적인 눈 상태를 검사해 봤는데요. 눈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망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신경 망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오늘 뭐 사실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만 혈액 순환 자체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망막에. 망막 혈관 상태는 양호해서 통과. 그렇다면 이상이 있는 다른 곳은 없을까? 연세 여든이 넘으셨는데 시력을 제도 양쪽 다 1.0 이상 나오시고 시력적으로는 정말 거의 그 최고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그 연세가 많이 드시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주 경도의 항문변성이라든지 당뇨가 있어서 그 합병증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만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뭐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세요. 그렇죠. 눈이 그 정도로 좋다고 하면은 내 나이에 비해서는 좀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이 건강한 그녀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살펴봤습니다. 눈은 위로 봤다가 아래로 봤다가. 아, 단순히 창밖을 쳐다보시는 줄 알았더니 이게 다 눈 운동을 하는 거랍니다.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멀리 볼 땐 저기 이렇게 딱 보다가. 경치 감상을 즐기며 하는 눈 운동. 일명 I love you 운동. 가까이 볼 때 너 이쁜 우리 손주 얼굴이나 봐야지 뭐. 멀리 봤다가 눈을 감고 좀 이렇게 좀 눈을 피로를 조금 푼 다음에 중간에 꼭 눈을 감아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요. 실제로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볼 때 평소보다 눈 깜빡임 횟수가 최대 절반가량 줄어든다는데요. 더욱이 문제는 눈을 감는 것 자체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화면에 보시다시피 눈을 감았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눈을 감지 않았다는 거죠. 눈을 완전히 감아야 기름층으로 각막 표면이 균일하게 코팅되면서 외부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일부만 감을 경우 장시간 공기에 노출된 부분은 안구 건조증의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눈을 감아주는 것이야말로 눈을 보호하는 포인트. 이뿐만 아니라 눈 건강을 지키는 그녀의 특별한 운동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하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러는 거 아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지플 거잖아. 마음이 즐거워야지 운동도 되지. 마음이 찌푸드다면 그것도 안 돼.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인 목을 스트레칭해줘 눈 혈류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피 잘 돌라고 하고 나면 막 시원해요. 목을 갖다 이러고 나면 굉장히 시원해. 가면서 내가 요맘때 먹는 게 있어. 아, 이걸 또 보여야 되네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또 그러니까 씹는 맛이라도 좀 있어야지. 평소 눈 건강을 위해 즐겨 먹는 간식이라는데요.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력을 보호해준다는 블루베리와 함께 특별히 챙겨 먹고 있다는 이것은? 이 빨간 색깔 가루 이건 뭐예요? 이게 눈에 좋은 건데 헤마토코쿠스라고 눈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거예요. 헤마토코쿠스란 바다, 호수에 서식하는 미세조류로 항산화제인 아스타잔틴이 풍부해 눈의 노화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유만 부어주면 완성! 여기다 또 어떤 때는 뭐 바나나도 넣고. 그때그때마다 먹고 싶은 재료로 무한 활용이 가능한 삼이자표 눈 건강식입니다. 밥은 하루에 두 끼나 한 끼만 먹어도 돼. 근데 이런 거를 사이사이 먹어주면 좋죠. 밥을 한 끼 굶더라도 이렇게 해서 여기 곁들이를 해서 먹어요. 자, 여기에 눈 건강에 확실한 영양 보충까지. 또 요거는 눈에 좋은 약.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시력 1.0을 자랑하는 눈 건강 미녀 삼이자 씨가 전하는 당부의 한마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지금 다 늙어갖고 무슨 뭐 눈에 대해서 뭘 그냥 해. 그냥 이대로 살지 이렇게 그냥 마지막 생각하시지 말고 더 건강하게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요. 오늘도 여전히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네, 관리 잘하고 계신데 마지막 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이라도 희망을 가져라. 이 말이 가장 와닿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우리 보통 눈 나쁘면 아유 늙으니까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그랑 저냥 그냥 쓰지 뭐 이러는데 네. 왜 이 밝은 전 세상을 볼 수 있는 걸 갖다가 눈을 학대해요. 예. 근데 사실 좀 그 수술하는 게 돈이 좀 들긴 하고. 그거 비쌉니까? 네, 그게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싸죠. 예, 예. 아, 저는 오늘 보면서 그게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뭐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이게. 아, 그래서 저 친구가 요즘 그 저 트로트 네. 저 하는 분들, 저 친구가 참 그래도 목 운동 잘하는구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목 운동도 가끔 해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이게 목 운동하는 게 눈에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도요 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 중에 눈이 좀 침침하고 불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디스크가 오면서 통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목뼈가 변형이 되게 되면 경동맥을 비롯해서 이제 뇌로 갈 수 있는 혈관들이 눌리겠죠. 그러면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고 위로 가는 혈액량이 줄면 당연히 눈으로 가는 혈액량도 줄거든요. 그럼 산소 공급이나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더 침침하고 눈에 영양분을 못 받아서 좀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역으로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칭을 해주시게 되면 좀 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사실 저 하고 나니까 눈이 좀 환히 밝아지는 것 같아요. 피로감도 좀 덜해지고. 목 스트레칭. 사실 이렇게 쭉 들어보면 눈 건강 지키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좋은 거 먹고 멀리 보고 근데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눈을 쉬게 아까도 눈을 잠깐 이렇게 네. 지그시 감는 것도 방법이라고 그러셨는데 눈을 피곤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눈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좋은 거 챙겨 먹고 병원도 자주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외로요
사소한 우리의 생활 습관이 눈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의 사소한 습관이 눈의 건강을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워낙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지만 수술 후에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신 것 같고요. 아주 요새 워낙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상당히 바쁘신 것 같은데도 눈을 위해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거. 눈을 가만히 감고 있다든지 먼 산을 쳐다보고 있다든지 그거는 눈 건강에 상당히 좋은 습관입니다. 자, 삼이자씨 비법 봤고요. 지금 여기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이분들의 비법을 마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아 선생님 비법부터요. 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한동아의 이제 플러스 원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물고기 운동입니다. 야, 물고기 운동. 네. 궁금하시죠? 네. 네, 뭐 간단하게 이제 흔하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압법과 또 이렇게 눈동자 운동과 더불어서 물고기 운동은 이따가 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압은 짐작이 되는데 물고기 운동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한동아의 한태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공선 앞으로 찍으면 되겠네요. 네, 한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안구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혈자리들이 있는데요. 혈자리들을 이제 지압을 하는 것 자체도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면서 시력을 보호하고 또 노안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혈자리들을 이제 잡아보겠는데요. 네. 자, 먼저 우리 네. 자, 소독을 좀 손 소독을 좀 하시고. 네. 네. 저. 새 거를 가져오셨는데. 저희가 제작비가 많아가지고 뽑으시면 어떡해요. 잠깐만. 성격이. 안 나오니까 바로 뽑으시네요. 네. 생방송 네, 시간 끌 수 없다. 그렇죠. 네. 정말 좋습니다. 망치가 없으면 손으로도 몸을, 못을 뽑으실 분이에요. 어쨌든 손 소독을 잘 하시고.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네. 눈썹 양쪽 끝, 아. 사주공, 네. 사주공, 찬죽, 그렇죠. 그다음에 눈썹 가운데서 위쪽으로 약간 2cm 정도 위쪽 양백, 양백. 그리고 여기 보면 눈동자를 이렇게 정면을 봤을 때 바로 아래 보면 안화 뼈가 있어요. 네. 안화 뼈가 만져지는 부위 승읍. 네. 이 자리들을 한번 이렇게 마사지를 해볼까요? 지압을 해볼까요? 네. 자, 양쪽 이렇게 양쪽 사주공 사주공 찬죽 찬죽 양백 양백 승읍 승읍 이런 식으로 해서 번갈아 가면서 지속적으로 지압을 해주시면 네. 안구 피로도 이렇게 해소가 되면서 네. 또 이렇게 시력에 문제가 있으면서 나타나는 두통도 있거든요. 네. 두통을 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네. 지금까지 항상 눈 주위만 했잖아요. 네. 그런데 눈 주위 이외의 혈자리를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뒤에 보면 네.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 보시고 목 뒷덜미 보면 네.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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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네. 시원하죠. 이 부위가 바로 네. 풍지라는 혈자리입니다. 네, 풍지. 여러분들 보면 후두 보면요. 후두에 외용기가 있거든요. 튀어나온 네네, 뼈가 있죠. 네네. 여기가 시각 피질이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신경이 시작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혈자리 중에 시각 피질과 가장 가까운 혈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아! 그래서 눌러줄 때는 네. 반대쪽 눈을 향해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정수 씨가 약간 오버하는 것 같은데 되게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눈이 맑아지는 효과도 있고. 근데 신기하네요. 여기 두통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주시고 네. 또 하나는 네. 귀 뒤에 보면 네. 한번 만져볼까요? 귀 뒤를 여러분들. 네. 뼈가 있죠? 뼈. 네, 네, 네. 그렇죠. 유양돌기라는 뼈예요. 네, 네. 바로 아래쪽 보면 움푹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이 자리. 네. 이 자리가 예명이라는 혈자인데 예명. 이 명자가 바로 밝을 명자예요. 아. 보통 이 자리는 이제 안면혈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혈자리도 알려져 있는데 시력을 보호하고 눈을 밝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눌러주시면 좋은데 네. 자 여러분들 눌러주는 방법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뒤로 돌아볼게요.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풍지를 네. 동시에
눌러줍니다. 귀를. 아, 아. 그러니까 방향은 반대쪽 눈을 향해서. 그렇죠. 아, 시원하다. 네. 그다음에 유양돌기를 찾아서 유양돌기 바로 아래쪽에 약간 앞쪽 보면 움푹 들어간 부위죠. 아, 예. 이 부위도 쭉 눌러주시면 눈이 맑아져요. 시원한데요. 그래서 눈이 침침하고 뻐근하고 충혈이 자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하게 지압을 해주시면 풍지도 그렇고 예명도 그렇고 도움이 됩니다. 네. 진짜 눈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주자주 해주면 좋고. 자, 됐습니다. 네. 잠이 쑥 올라오라고. 네. 그리고 아까 삼이자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안구 운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우리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근육은 총 6개가 있는데요. 이 근육을 골고루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방송에서는 삼이자 선생님은 위, 아래, 좌, 우 그것만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눈을 이제 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 아래, 좌우는 눈을 이렇게 직각으로만 움직이는데 사선으로도 움직여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자 따라해볼까요? 위 한번 쳐다보시고 위. 아래 쳐다보시고 아래. 왼쪽, 오른쪽 사선으로 운동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을 한 바퀴 돌려주시면 돼요. 왼쪽으로 한 바퀴, 오른쪽으로 한 바퀴.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 기도. 선생님 기도. 내 눈아 좋아져라. 위, 아래 고개는 가만히 계시고 왼쪽 눈동자만 움직이는 거죠. 한 바퀴 돌려주는 겁니다. 손끝을 쳐다보는 거죠. 그렇죠. 가능하면 크게 돌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도움이 되는데 자 이렇게 간단히 끝날 한 트가 아닙니다. 네. 네. 여러분들 혹시 집에 어항이 있으신가요? 어항은 없습니다. 있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어항이 한 이 정도 넓이에 있다. 그러면 어항에는 뭐가 있죠? 금붕어. 물고기. 물고기. 네. 물고기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네. 물고기가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네. 어항 바로 앞에 앉아서 네. 물고기 한 마리를 딱 정해놓고 고개는 움직이지 말고 그 물고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좀 이렇게 정신 사나운 물고기면 좋아요. 왔다 갔다 구석구석.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어항이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 어항을 만들면 돼. 셀프 어항 하나 만들어서 물고기를 하나 정해가지고 네네. 이제 가까운 이렇게 그 가게 가서 물고기를 샀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죠 이거는 작대기 그 옷걸이 옷걸이를 붙였습니다. 아, 옷걸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아~ 집에서 이렇게 만드셔서 네. 이게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고개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제 눈동자가 보이나요? 네네 네, 네. 잘 움직여. 자, 저 우리 정수 씨 해볼게요. 네. 자 물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물고기 운동이 물고기를 잡아라 운동입니다. 물고기가 정신이 없어요. 네. 무서운데요? 네. 우리 삼이자 선생님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삼이자 선생님도 직접 잡고 한번 해보세요. 네. 직접 잡고 앞에서. 고개는 가만히 계시고. 움직일 것 같아. 좀 빠르게 움직여볼까요, 물고기를? 아니, 아니. 네. 위로도 아래로도. 고개는 고개가 절대 움직이면 안 되죠. 네. 눈동자만. 그치. 자, 선생님 죄송합니다. 고개를 제가 잡겠습니다. 네. 자, 눈동자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의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시고 노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오늘 한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것까지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방법이 되게 간단해서 집에서 그냥 쉬실 때나 TV 보실 때 틈틈이 하면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눈 건강 지키는 비법 알아볼 텐데요. 이동영 원장님, 네 비법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비법은요. 1년에 한 번 자기 생일 달에는 병원을 가까이 하자입니다. 병원을 가까이 하자? 네. 보통 우리가 이 안과에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어야지 병원에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상에서는 안과에 한 번씩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가 양쪽 눈을 보통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 눈 시력이 갑자기 떨어진 것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1년에 한 번씩은 체크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네. 가기 싫어도 6개월에 한 번은 가서 모든 체크를 다 해요. 아, 그거 좋네. 네. 선생님은 습관이 정말 좋은 습관만 지금 가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 같이 조금 하시면은 눈 건강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워낙에 또 건강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1년에 뭐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건강 검진 다들 하세요? 네네. 네. 여기서 안 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건강검진은 다 하실 거예요. 네, 네. 뭐 의무잖아요. 네. 거기에서 보면 눈에 뭐 이렇게 압력 검사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 이제 건강검진에는 일반적으로 안과 검사가 시력 검사가 돼 있고요. 네. 안저 검사, 그리고 안압 검사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이외에 안과 눈 검사를 위해서 직접 눈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안과병원을 1년에 한 번씩 가십니까? 안 갔던 것 같아요. 눈만을 위해서? 눈만을 위해서. 아, 그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행복한 아침, 네. 화요일은 건강 코너로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데 네. 이게 평균 이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 보통은 시력이나 뭐 안압이나 네. 안저 검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렇지만 안과 의사 입장에서는요, 그 검사들은 상당히 큰 폭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이 검사들 토대로 안과 의사와 상담을 해가지고 다른 검사를 함으로써 진단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검사만 가지고 해서는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안과에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뭘 한 다음에 추적 관찰료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추적해서 관찰하면 되겠구나 이러고 병원 안 가. 근데 거기다 그러지 말고 바로 병원 내방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요 건강검진 뭐 건수가 많다 보면은 저 그렇게 추적 관찰료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 검사 결과를 받으시면은요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안과는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안과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까이 해라. 네. 비법이었고요. 이번에는 차윤환 교수님이 준비한 비법 들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비법은 바로 눈을 밝히는 신호등 식품 챙기자입니다. 신호등이면 뭐 빨간색 있고. 그렇죠. 네, 네. 노란색. 일반적으로 네. 신호등 하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노란색 식품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는데요. 네. 자, 오늘 이제 눈부신 우리 삼의자 선생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꽃을 하나 준비했어요. 오, 자, 예쁜 꽃이네요. 예. 우리가 그러면 아이고. 배달 가겠습니다. 네. 이 프로 할만하네. 꽃입니다,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이게 나한테 와야 돼. 정말 이 꽃이 이름 아세요? 뭐예요? 마리골드. 마리골드. 아, 그게 마리골드군요. 이야. 이 코르 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 워낙 그 금 같은 배우셔서 골드자 들어가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마리골드 이게 뭐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꽃을 먹는다는 게 좀 흔치가 않은데 이 마리골드가 눈에 좋은 꽃이 돼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꽃 하면은 눈 정화시키고 뭐 참 이 눈을 참 호강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이 루테인이라고 하는 영양소인데요. 마리골드의 루테인이 풍부하기 때문에 꽃을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네. 30대가 되면은 황반색소인 루테인의 밀도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러면 시력 저하도 생기게 되고요. 뭐 노안이나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될 여지가 많아집니다. 근데 이 루테인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네. 외부에 있는 식품을 통해서 꼭 섭취하고 보충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잘 말려서 뭐 어떻게 차로 데려 먹나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꽃 하면 꽃차라는 게 있으니까 차를 생각하시는데 네. 이 루테인이 물에 안 녹아요. 기름에 녹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차를 마시는 것보다는 오일에 담가서 드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노란색은 그렇고 그러면 아까 이제 녹색, 초록색은 뭔가요? 그렇죠. 초록색 하면은 좀 특이하게 쑥! 아, 쑥!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에 좋다 그러면 주로 이제 당근을 주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말밥이라고도 하는데. 아, 그러니까 비타민 A 풍부하다고 네. 눈에 건강이 좋으니까 많이 먹으러 가잖아요. 자, 일단 왜냐하면 당근에 비타민 A가 있는데 이 비타민 A가 베타카로틴 같은 것들이 풍부한데 눈에 이제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옛날부터 야맹증 그러니까 눈하고 연관된 얘기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이제 그 쑥도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다양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시력을 보호하고 노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쑥 요즘에 뭐 쑥국이나 쑥버무리 맛있잖아요. 한창 쑥 먹을 때죠. 네. 네. 네,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민 선생님 비법 한번 볼까요? 자, 빨간색은 안 가고. 빨간색 신호등을 제가 준비했어요. 아, 네. 미래안의 플러스 1. 자, 눈을 건강하게 해주는 빨간색 신호등. 네. 어떤 걸까요? 자.
빨간색을 열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공개해 주시죠. 공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푸드커버를 열어주세요. 가루로 준비를 했어요. 이거 아까 삼희찬 선생님도 뭐 드신 것 같은데. 네, 네. 이거 살살 파서 드셨죠. 네. 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이게 되게 고운 빨간색, 자주색 가루인데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맛일까요? 아, 이게 약간 미역 맛 같아. 그렇죠. 아, 해조류라고 그러죠? 네. 이게 약간 벨벳같이 정말 고급스러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맛 자체는 바다의 맛이 나는 이유가요. 얘기하신 것처럼 미세조류거든요. 바로 헤마토코쿠스입니다. 헤마토코쿠스는 북극 지방의 설원, 뭐 바다, 호수 이런 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미세조류 일종인데 우리가 자외선을 받는다거나 영양이 부족한 아주 극한의 상황이 되면 이 자연적인 방어체계를 만들어내면서 갑자기 붉은색으로 바뀌게 돼요. 이 붉은색이 바로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덕분인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헤마토코쿠스뿐만 아니라 이 아스타잔틴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앞에 갖고 왔는데요. 바로 얘입니다. 새우. 예. 새우 진짜 새우죠. 네. 새우. 그러니까 새우가 이제 생새우일 때 이렇게 약간 회색빛, 뭐 갈색빛 있다가 얘를 익히면 맞아. 얘가 붉으스름하게 바뀌잖아요. 네. 이게 바로 다 이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색소의 특성 때문인데요. 아스타잔틴이 평상시에 단백질하고 딱 붙어 있다가 열을 받거나 뭐 알코올 같은 게 들어가면은 그거하고 분리가 되면서 붉은색을 내게 되는데 이 아스타잔틴이 결과적으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근데 나도 그럼 아스타잔틴이 많은가? 난 술 마시면 빨개져.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네. 네. 괜히 당황하셨어요. 아 근데 사실 저는 눈 건강하면 뭐 루테인이나 비타민 A만 들어봤지 맞아요. 아스타잔틴은 좀 생소하거든요. 사실 이 아스타잔틴이 별명이 있어요. 슈퍼 비타민 E. 원래 비타민 E가 항산화 성분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슈퍼 비타민이라는 거죠. 아니 제가 아는 항산화 물질은 비타민 C나 녹차 카테킨 뭐 이런 건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가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아스타잔틴의 항산화 효과는요. 제가 비타민 E보다도 더 강하다고 했잖아요. 비타민 E의 500배나 되고요. 녹차 카테킨의 560배, 또 코엔자임 Q10의 800배. 얘기하신 비타민 C보다는 무려 6,000배가 더 커요. 사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하는 이유가 결국은 다 산화 스트레스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안과 질환 역시도 이 눈, 망막 쪽에 있는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노안이 오게 되고 노화를 하는 건데 아스타잔틴 같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다고 하면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되니까 뭐 눈 건강은 물론이고 신체 전체의 노화도 예방해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망막 말씀하셨는데 이 우리 눈에서도 망막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거는 카메라랑 구조가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망막이라고 하는 거는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필름이 시원찮으면 사진이 안 나오듯이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시력이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망막에 생기는 병은 대부분 치료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망막을 눈에 있는 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보통 망막이 일반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바깥에서 오는 빛의 자극을 뇌 쪽으로 이제 전기 자극으로 바꿔주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망막은 혈관과 또 신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뇌 쪽에서 생기는 질환이 망막에서 같이 생기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야 풍이 오면 어떡하지?잖아요. 눈에도 풍이 옵니다. 눈에 있는 망막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뇌혈관이 막힌 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아스타잔틴이 망막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망막이 이제 카메라에서 필름 같은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방금 전에 선생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 중요한 망막이 기능을 유지하려면 망막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건강해야겠죠. 그래야지 그걸 통해서 영양분도 받고 산소를 받고 망막이 기능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망막 혈관 같은 경우는요. 정말 얇다고 알려져 있는 뇌혈관보다도 훨씬 더 얇아요. 안구 자체가 워낙에 작잖아요. 이렇게 얇은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이걸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특히나 뭐 아스타잔틴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망막 혈관이 원체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독소나 외부에서 이물질 같은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혈관 망막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뚫고 들어가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비타민C나 녹차 카테킨 같은 건 못 들어가나요?
네, 이 제가 설명드린 망막, 혈액과 망막 사이에 장벽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소만 막아주는 게 아니고 몸에 좋은 녹차 카테킨이나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들도 거기를 투과를 못해요. 그런데 이걸 투과할 수 있는 게 바로 아스타잔틴 성분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제가 이 효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세계 비커에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비타민C, 녹차가루, 헤마토코쿠스. 가운데에 있던 붉은색이 헤마토코쿠스였어요. 이거를 섞은 다음에 위에 식용유를 넣고 섞었어요. 저 식용유가 장막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면 비타민C를 섞었을 때는 기름과 전혀 섞이지가 않아서 저 장막을 투과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녹차 역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 헤마토코쿠스 같은 경우에는요. 아스타잔틴이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저 식용유 장막을 녹여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눈 망막에서도 역시 이 장막을 통과를 해서 눈 안에 있는 혈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막 손상 회복 보호에도 도움을 준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아스타잔틴이 망막의 손상 회복과 보호에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성인 남녀 36명에게 4주 동안 매일 아스타잔틴을 꾸준히 복용을 하게 했더니 아스타잔틴을 먹지 않은 군과 비교를 했을 때 망막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왼쪽 눈 같은 경우는 3.8배, 오른쪽 눈은 3.5배 증가를 했어요. 혈류량이 개선이 됐다는 건 당연히 이 혈관을 통해서 더 신선한 혈액과 영양이 잘 공급이 됐다는 거니까 피로물질을 빨리빨리 제거하고 눈의 건강도도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은 드시잖아요. 좀 느끼세요, 효과를? 그러면 느끼고요. 내가 이 아스타잔틴이 참 이름 좀 말하기도 힘들어. 이게 이 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네. 내가 왜 그러냐면 나 밝히기 싫은데 네. 작년에 뇌경색으로 고생 좀 했어요. 네, 그래서 한 두 달 동안은 내가 움직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히 더 이거를 이제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아 근데 진짜 시력이라는 게 한번 떨어지면 복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아 저도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뭐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스타잔틴은 이제 사람과 같은 이제 포유류 망막에 어느 정도 이렇게 축적이 돼서 이렇게 기능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빛으로부터 이제 눈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시각 기능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성인 이제 20명을 대상으로 눈이 피로하거나 또 이렇게 아프거나 뭐 뒤틀려 보인다, 복시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눈 안구 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20명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아스타잔틴을 매일 5mg씩 섭취를 했더니 눈의 피로도가 54%가 감소를 했고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미자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눈 건강뿐이 아니고 뇌경색에도 뇌건강에 그러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우리 눈만큼 중요한 게 또 뇌잖아요. 네. 그래서 뇌 같은 경우에도요. 뇌 혈액 장벽이 있어요. BBB라고 하는데 이 장벽을 역시 원래는 뭐 다른 독소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지만 다른 항산화 성분들, 특히 수용성 성분들도 통과가 어려운데 아스타잔틴은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뇌 혈관 안에도 잘 들어가서 뇌 혈관에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눈에도 혈관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네, 아까 삼미자 선생님 VCR 보니까는 이제 망막 혈관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망막 혈관이 막힌 환자분들은 뇌혈관이 막힐 그런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요. 정상인보다 38% 정도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막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요. 항산화 물질을 섭취한다든지 뭐 스트레스를 조절을 한다든지 또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생활습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 사실 눈 건강 챙긴다고 루테인만 먹었었거든요. 아스타잔틴을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헤마토코쿠스나 새우 있는 거는 식품으로는? 저 이제 아스타잔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새우 얘기들 나왔잖아요. 이제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애들 데리고 나가셔서 새우 구워가지고 껍질을 좋대더라 그러고 껍질 자꾸 먹이는데 이게 껍질 자체가 소화가 안 돼갖고요. 그 속에 아스타잔틴은 있으나 우리 몸에 들어와야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연어에도 좀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먹어야 되는 아스타잔틴은 한 6mg 정도 되는데 이걸 연어로 환산하면은 좀 됩니다. 1.5kg. 매일 드셔야죠. 1.5kg.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은 지방이 너무 튀튀할 것 같은데. 지방보다도요 실질적으로 경제가 파탄 날 수도 있죠. 돈이 많이 드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좀 농축되어 있는 음식들을 좀 먹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헤마타코커스의 아스타잔틴의 함량을 보면요. 붉은 연어의 6,333배. 그 다음에 새우의 2,550배. 네. 랍스타의 988배. 어머. 네. 이러니까 이게 뭐 양으로 따졌을 때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연어로는 1.5kg였는데요. 네. 요거를 이제 헤마토코커스 분말로 환산하면은 0.2g. 그러니까 티스푼으로요. 10분의 1만 드시면 되는 거니까 정말 적은 양만 드셔도 효과적으로 양을 드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비교 표를 보니까 이게 먹어서 섭취하는 음식들이 만만치 않아요. 랍스타, 뭐 새우, 영어 뭐 다 이래요. 우리가 그거 드시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아까 삼회전 선생님 드셨듯이 요 요거트에다가 아스타잔틴 요 타서 그죠? 요걸 한번 가지고 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뿌려서 조금만 먹어도 돼요, 이거. 네. 네. 많이 안 풀어도 되나 봐. 이게 안 그래도 아까 해초 맛이 너무 나가지고 네. 그냥 먹기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요거 타서 먹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 해초 맛 같은 그 비린내 비슷한 것들이 요거트에 들어가면 싹 잡히거든요. 괜찮아. 못 느끼실 거예요. 아마. 색깔도 예쁘고 맛있네요. 굉장히. 나 비린 맛이 전혀 안 느껴지네요. 이렇게 섞으니까. 아, 오히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엔 이게 이런 게 영양제로도 나오려나 봐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먹기도 힘들고 비린내도 좀 난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양제 형태로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 간단하게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도 이게 섭취할 때 주의 사항 같은 것도 있을 텐데요. 네, 이제 너무 많이 섭취하시거나 너무 장기간 섭취하시게 되면 피부가 노란색으로 변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귤 많이 드시면 피부가 노래지잖아요. 손끝이 노래지죠. 그렇죠. 네. 일종의 이제 카로틴 혈증인데요. 피부가 그렇게 이제 황색으로 이렇게 변했다고 해서 건강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것은 이제 과다 섭취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시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퀴즈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네, 오늘 퀴즈 있습니다.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헤마토코쿠스에 함유된 이것은요, 망막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개선시켜서 시력 회복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비타민C, 녹차 카테킨보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혈관이었습니다. 당첨되신 분 지금 나가고 있는 하단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눈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삼의자 선생님 특별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오늘 계획 세우셨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이들 너무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입하예요. 네. 여름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죠. 오늘만큼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